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저의 더업일지 어느새 일상이 돼버린 선물 추천, 그 중에서도 연말 선물 추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함께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같은 존재 29cm와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제품은 제 취향을 듬뿍 담아서 제가 직접 골랐고요. 그리고 내가 쓰는 것도 아니고 남들 드리는 건데 아무거나 줄 순 없잖아요. 취향 자랄들이 쌓아놓은 빅데이터, 후기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했고 마지막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셀프 선물, 친구 선물, 가족 선물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의 컵 종류에서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서울반트.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국내 브랜드랑 해외 브랜드랑 약간 조금 그 디자인 감각면에서 살짝 격차가 있었는데 요새는 국내 브랜드 진짜 너무 잘해서 제가 어깨가 자라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에 픽해온 제품은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WGMB랑 같이 협업한 제품인데요. 디테일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디자인 전공이 아닌 분들은 WGMB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압구정의 준지 건물, 그 라퓨타 동동 떠있는 그 건물, 그리고 성수의 엠프티, 요즘 감각의 정수에는 이곳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스튜디오인데요. 그 감각을 컵에 고스란히 담았더라고요. 제가 들고 있는 건 보호글래스. 뭐가 다르지 싶을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놔둬도 조형적으로 되게 멋있는데 반전은 살짝 기울어진 잔. 살짝 기울어진 것 때문에 어떤 걸 담아도 유니크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템인데요. 그냥 고블렛이 아니라 살짝 위로 당긴다면 어떨까라는 상상력에서 시작된 디자인인데요. 이중컵 구조라서 온도차로 생기는 물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없어서 실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튜브 물병. 이것도 진짜 실험적인 디자인이죠. 뭐 라임이나 레몬, 자몽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넣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로 예뻐서 꽃병으로도 이용 가능하고 그냥 주방 아무데나 딱 둬도 얘 때문에 유니크해지는 매직. 근데 이 제품에는 뚜껑이 없어서 저는 튜브 보틀 컵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실 수 있다면 이렇게 세트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소개드린 라인은 29cm랑 함께 제작한 상품이라서 여기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TWB. 근데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게 반응이 좋은지 꼭 체크를 하는데 수건이 남녀노소 다 드릴 수 있어서 그런지 항상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찮은 수건 브랜드를 하나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집들이 선물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집들이 선물 하면 휴지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휴지를 드리던 실용파들이 조금 더 성의 있는 선물이 없을까 하고 드리는 게 수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TWB는 아실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 정말 대표적인 프리미엄 호텔 수건 브랜드예요. 40수의 부드러운 촉감, 그리고 빨아도 도톰함이 유지돼서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살림 좀 하시는 어른분들도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선물을 해야 된다는 확고한 선물 철학이 있는데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는 이 미색. 이게 다른 브랜드랑은 또 차별성이 있는 포인트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색이 왜 나온 거냐면 염색 없이 모카 본연의 색을 그대로 담아서 이 컬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드린다면 다른 브랜드랑 차별점이 있는 이 미색 컬러를 드리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또 선물인데 설렘 포인트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풀사이드 시리즈 제품인데요. 저는 화장실이 물이 많은 공간이라서 이런 일러스트가 위트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깔끔하고 모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오렌지 블루 스트라이프 세트. 또 실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선물로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또 나왔네요. 정국의 BTS. 자랑스러운 K정구 일광정구입니다. 제가 일광정구는 모든 선물 추천 시리즈의 리스트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빠졌던 이유는 너무 유명해서. 근데 제가 이거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인테리어 그냥 이것만 놔둬도 완성이고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브랜드에, 이 정도 편의성에 너무 괜찮은 선물이라서 제가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명이 그 분위기의 8알이거든요. 그리고 연말에는 분위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드릴 거면 지금이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고 포터블이라서 그냥 집 안에서 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밖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거. 조절도 가능한 건 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언급하면 제가 선택한 이 보라색 컬러는 29cm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진짜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이유가 있다 라고 느꼈던 일광정구였습니다. 그 다음은 또 겨울이니까 계절감을 반영해서 따뜻하고 폭닥폭닥한 섬유 제품에서 또 추천해드리면 리튼. 리튼은 인테리어 조금만 관심 있어도 아 하는 브랜드. 아파트 멘터리에서 나온 브랜드고요. 근데 제 주변에 디자인하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걔들이 공간 디스플레이 하다가 아, 뭔가 이상하다,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야 그냥 깔아 라고 하고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잘 모르겠는데 집이 좀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너그 하나만 깔아도 집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리튼 메인 디자인 크기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둘 다 실용적이에요. 제가 사이즈별로 용도를 좀 추천해드리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 있죠. 요거는 발닦개로도 사용을 많이 해서 화장실 앞에 두고 인테리어 겸 발닦개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울 앞에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화분 밑에 놔둬도 되게 여러모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는데 이건 어디다 활용을 하면 되냐면 싱크대. 싱크대도 물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설거지 많이 할 때 부엌 밑에 놔두면 좋고 침대 아래에다가 배치를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실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앞부분도 정말 괜찮은데 뒷부분도 정말 탄탄하다. 근데 저는 이런 카멜 베이지 컬러가 무난하게 어디에 놔둬도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컬러를 선택하긴 했는데 거기 디자인 정말 많으니까 취향 맞춰서 주시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취향을 조금만 더 담아서 소개를 드리면 로파서울. 저처럼 소품 덕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제 왓츠인마이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물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님. 여기는 정말 유니크하고 위트 있는 디자인 소품들을 셀렉해서 소개하는 편집샵인데요. 거기서 셀렉하시는 모든 제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물용인데 저는 겨울에는 조금 더 여러분이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꿀잠을 잤으면 좋겠다 해서 포근해지는 이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냥 패키지부터 선물상이고요. 제가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안 뜯고 지금 가지고 왔고, 슬리퍼랑 안대 둘 다 벨벳 재질인데요. 이 쿠션감 있고 포근한 느낌 때문에 겨울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런 위트 있는 문구, 일러스트가 진짜 유니크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성 좋아하는 친구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오롯이 혼자 보내는 시간에 행복해져라 라는 의미에서 이런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GBH. 여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도 미니멀리즘을 메인으로 전개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혜성같이 등장한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 브랜드 색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정말 실용주의자, 탐미주의자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인데 젠더리스하고 미니멀한 무드 때문에 남자 선물로 많이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선별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들고 온 거는 신혼부부 선물로 하이볼잔. 요거는 딱 미니멀한 이 감성 알죠? 3만원대에 두 개의 컵이 같이 들어있어서 약간 신혼부부 선물로 이렇게 선물하기도 구성이 괜찮고, 하이볼 잔이라고 돼 있긴 한데 물컵으로도 감각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받고 저는 GBH의 무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스틸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하이볼 잔이랑 간단한 주전부리 먹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분위기를 바꿔서 모모 위켄드. 여기는 좀 더 따뜻한 분위기의 홈카페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브랜드라서 그냥 봤을 때보다 확실히 음식을 담았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되는 브랜드라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여유로운 주말을 모티브로 매 시즌 스토리 전개를 하는데 이번 컨셉은 슈퍼마켓. 그래서 프렌치 느낌의 일러스트랑 이런 레터링 포인트가 돋보이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도자기 제품이라서 플라스틱 제품과는 다른 깊이가 있고,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도 사용 가능해서 따뜻한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케바나 하우스. 저는 이거 진짜 아이디어 감성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꽃을 집에 두고 싶은데 관리 때문에 늘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들한테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랍니다. 저는 패키지부터 감성이 남달랐는데 딱 받았을 때 선물하기 딱 좋은 패키지였고, 열었을 때는 직접 연출할 수 있도록 꽃이랑 구성품이 모두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꽃의 경우에는 이게 만지기가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그런 죄책감 없이 그냥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 있고 그게 또 오래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관리에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한테 선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물하기 좋은 브랜드들 그리고 취향을 선도하는 29cm와 함께 해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린 브랜드 중에서 모모 위켄드 그리고 이케바나 하우스는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제가 소개한 다른 브랜드도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12월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